네, 극한의 야생에 스스로 몸을 던진 청년이 있습니다. 4대 극한 사막 마라톤 가운데 악독하기로 유명한 칠레 아타카마 사막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고요. 또 남미 최고봉 아콩카와도 홀로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고생을 자처한 여행을 했는데요. 남들은 평생 한번 할까 말까 한 극한의 도전을 불과 1년 안에 다 해버린 겁니다. 힘들지 않은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힘든 여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낸 도전정신 가득한 청년 김정철 학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궁금해서 먼저 여쭤보는 건데요. 네네. 김정철 학생, 혹시 올해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올해 87년생이고 29살입니다. 아, 그렇군요. 20대 네. 마지막을 달리고 계신데. 네. 자, 남들이 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다. 사막 마라톤 완주, 오지탐험, 남미 최고봉 단독 등정. 아주 이 힘든 극한 체험의 여행만 골라서 했어요. 이런 네. 여행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 작가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스스로 한번 몸을 던져보고 그렇게 여행을 떠났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네. 이렇게 힘들고 고된 여행을 떠난다고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과 네. 가족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사실상 이제 그 미리 좀 알리게 되면 좀 많이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아서 네. 사실상 저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안 했었고 아하. 계획을 거의 다 짜고 거의 가기 직전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갔었거든요. 그 떠나기 네. 전날 말리시지 않았어요? 뜯어 말리셨을 것 같은데. 네. 말린다고 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아. 저 제 성격이나 저를 또 잘 믿어주셔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잘 다녀오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갔습니다. 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 그 네.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뭐 세부적인 그 1년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1년간의 이제 남미 계획이었던 거는 세부적으로는 크게 계획을 안 잡았었고 네. 큼직큼직하게 예를 들어 뭐 사막 마라톤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콜롬비아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그다음 이제 루트를 이제 변경을 해서 다시 아르헨티나로 내려가서 그 시기가 이제 그 산을 등정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시기에 맞춰서 그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큰 틀만 잡고 갔었어요. 그리고 아. 나머지 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서 그렇게 1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군요. 큰 루트만 네. 잡고 현장에서 네. 부딪히기로 했다. 어디 여행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네. 1년 동안 어디 네. 어디를 다녀온 건가요? 우선은 1년 동안 저기 라틴 아메리카를 전부 다 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 큰 걸로는 처음에 이제 칠레 아타카마 사막 가서 이제 사막 마라톤을 끝내고 네. 저는 자전거를 들고 다시 콜롬비아로 가서 약 5,000km의 거리를 자전거로 여행을 했습니다. 아, 5,000km. 네. 네네네. 그렇게 한 8개월 정도 콜롬비아 있다가 다시 이제 12월이 돼서 다시 아르헨티나 내려와서 아르헨티나의 아콩카구아 이제 그 산을 오르게 되었고요. 네. 그 산을 다시 내리고 내려오고 나서는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르헨티나 저기 남극 있는 쪽부터 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올라오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아마존 상류층을 이제 수로로 이동을 하고 제 여정을 끝냈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해보기 힘든 그런 여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그 중에 가장 힘들게 기억되는 순간 언제입니까? 힘들게 다 힘들긴 했는데 제가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상 거기 가서 몸을 부딪히는 것도 힘들지만 준비 과정이 전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학생이었고 이제 뭐 이제 금전적인 비용부터 해서 뭐 네. 부딪힌 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제 뭐 사막 마라톤을 하면서 이렇게 뭐 그 사막화 방지를 기부하는 그 기부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후원을 다 받기 위해서 뭐 기업체에 돌아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녔던 그 기억들이 좀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도전에 직면했을 때보다는 준비 과정이 더 힘들었다. 네네. 그건 뭐냐면 일단 부딪히기 전에 마음으로 걱정하는 게 더 힘들었다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뭐 그렇죠. 그럼 네. 오히려 준비 과정에서 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더 많았습니까? 이제 포기하고 싶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막연한 정말 그러니까 비행기 자체를 내가 탈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던 거죠. 출국할 수 있을까? 당장에 눈앞에 있는 금전적인 비용이 일단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비용, 그런 네. 뭐 감이 가고 나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뭐 제가 뭐 이제 간절하게 노력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군요. 막상 이제 가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돼버릴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그 긴 여정. 혹시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 없군요. 네네. 자, 한 가지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대들, 네네. 20대 후반이신데 각자의 네. 삶에서 지금 치열하게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네. 이 오지탐험은 상상도 못하고 현실 타개가 더 급선무다 이런 분들 많은데 같은 네. 20대로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20대로서 꼭 자기가 가슴속에 하고 싶었던 걸 꼭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학교 앉아서 공부가 되어서 어떤 자기가 학업에 목표가 있어서 뭐 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것도가 될 네. 수도 있고 저같이 이게 뭐 세계 일주라든지 뭐 여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많은 자기들이 갖고 하고 싶었던 게 있지만은 그걸 못 하고 이제 뭐 현실 때문에 부딪혀서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네. 그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한 1년 혹은 뭐 2년 정도 그렇게 다른 쪽으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한다고 하더라도 인생에 있어서 그 긴 인생의 어떤 마라톤에 있어서는 그게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는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 자신이 정말 가슴속에 치는 걸 한 번쯤은 네. 다 내려놓고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대에게 네.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꼭 해보고 싶은 것은 한번 꼭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네. 남겼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뭐 대단한 도전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철 학생이었습니다.